선생님, 여기요. 천막가루랑 말린 가지꼭지랑 번행초 있나요? 양방 한방병원은 더 이상 알아볼 데가 없고. 우리 아빠 어떡하지? 나만 빼고 오늘 두 분이서 뭐 하십니까? 아, 일요일인데 왜 늦잠 안 자고 내려왔어? 뭐야? 아버님한테 무슨 일 있어요? 아, 아니야. 그냥 지안이랑 수다 떤 거야. 자기야, 나 눈치 빠른 거 알지? 이 집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있는데 계속 나만 모르고 있다는 느낌 들었거든? 아, 그런 게 어딨어요. 아가씨, 난 이 집 식구 아니었구나.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난 맛있는데? 방장님 빵처럼 맛있어? 절대 아닐걸. 아, 내가 3일 동안 밀가루 한 포대 빵을 다 구웠는데 뭐 이거 다 어떡하지? 우리 쉐어 식구들도 이제 질린다니까. 그럼 이거 지안이 갖다 줘야겠다. 엄마, 아빠랑 지태 오빠, 수아언니 지호까지. 근데 지안이는 왜 연락을 안 해? 바쁜 일 끝나면 연락한다더니. 빵 가지고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와. 이따 데려다 줄게. 그래야겠다. 자기야, 아버님 모시러 가자. 수아야. 이게 말이 돼요? 저랑 아기 때문에 아버님의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을 놓치는 거잖아요. 아빠 안 오실 거예요. 자기야, 차 필요해. 엄마! 아빠! 어? 세타 집에 있었네? 뭐야, 서지안 너? 난 너 핀란드 가기 전에 바쁘다길래 연락만 기다리다 온 건데. 응? 밤까지 기다렸다가 자고 가려고. 뭐야, 분위기가 왜 이래? 안 그래도 오늘쯤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나 핀란드 가는 거 미뤘어. 왜? 아가씨가 말해요. 우린 준비하러 올라갈게요. 어떡해. 어떡해. 우리 아빠. 안돼. 아니지.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. 거짓말이라고 해줘. 나도 그러고 싶어. 안 되겠어. 나 정서대로 갈래? 아빠 얼굴이라도 봐야겠어. 안 돼. 너 가면 펑펑 울기만 할 거라서 안 돼. 지금 오빠랑 언니가 모시러 가니까 아빠 오실 때까지 여기서 울 거 다 울어. 눈물 한 방울도 안 남게. 아, 우리 엄마 어떡해.